집에서 나온 시간은 저녁 7시 10분쯤으로 기억합니다. 나오자마자 집 앞에 있는 신축 중인 오피스텔에서 벽돌 하나를 훔쳤습니다. 전날 차를 너무 멀리 주차해서 어디에 주차했는지 잊어버려 차를 찾는데 20분이 소요되었습니다. 그 20분간 벽돌을 계속 들고 다녀 팔이 아팠습니다. 시동을 걸었더니 기름이 부족했습니다. 집에서 가깝고 가장 싼 주유소인 청기화에서 기름을 넣다 보니 원래 가야 할 길에 반대로 가게 되었습니다. 기름을 넣고 난 뒤 이미 8시가 넘었더군요. 관악IC에서 피턴을 해야 하는데 운전실력 미숙으로 3번 연속 피턴에 실패했습니다. 포기하고 사당 IC 방향으로 갔습니다. 더 날 볼 생각이라면 브런치를 만들지 않는 게 현명한 선택이겠죠. 하지만 현명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지저지르게 되었습니다. 스파크를 타고 살인자가 있었지. 브루치를 들고 살인자가 있었지. 만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인근 다이소에서 칼을 사기로 했습니다. 2,000원짜리 칼도 있어서 고민도 하지 않고 그걸 샀습니다. 어차피 얘기는 비상용으로 가져가는 것이라 돈을 많이 투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. 가지고 간 벽돌은 칼을 사면서 같이 산 비닐봉투 안에 잘 넣어 품에 안고 갔습니다. 빠른 이동을 위해 힐리스에 바퀴를 장착하고 이씨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. 도착했던 이씨가 오타마톤으로 퍼펌의 마카로니를 연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. 연주는 제 브루치만큼 형편없었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연주를 멈추고 집 앞으로 나왔습니다. 깜짝 놀라 신호를 숨기기 위해 재빠르게 안경을 벗고 3,000원짜리 선글라스를 썼습니다. 돈을 벌 생각이라면 브루치를 만들지 않는 게 현명한 선택이겠죠. 하지만 현명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지저지르게 되었습니다. 스파크를 타고 살인자가 있었지. 자가